둘, 셋, 도와! 자, 안녕하세요, 방탄소년단입니다. 2021년 올해도 이렇게 민족의 대명절 어허. 추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. 추석! 작년 추석에는 저희가 이 세상 모든 생명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을 했었는데요. 네네. 올해도 각자 한번 소원을 얘기해볼까요? 네. 네네, 좋죠. 자, PC. 제 소원은요, 윤경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. 오! 이어서 가자. 제 소원은 이... 진영의 소원이? 신영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. 오. 아, 잠깐만 이러면 이렇게 가면은 그 사람이 이제 불안해지. 제 소원은 정국이의 소원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. 아, 그렇군요. 아, 제 소원은 진짜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. 지금 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는데 남준이 형의 소원이 잘 이루어지는 게. 제 소원은 지민이를 포함한 여기 있는 모두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. 그럼 다 지민이네. 제 소원은 우리 아미 여러분들도 원하듯이 호비 형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제 소원입니다. 궁금하다, 뭘까? 자, 호비의 소원 뭘까? 설마 세계 평화야 뭐야? 설마 루프로 만들지 않을까? 루프? 아, 제 소원은 뭐 아미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. 야,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거예요. 그치? 네. 그게 이제 우리가 다 원하는 거 아니야? 그렇죠. 좋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소원 잘 들어봤습니다. 이번에도 꼭 모두의 우리 모두 그리고 또 아미 여러분들의 소원 모두가 이루어질 네. 것이라고 믿습니다. 무엇보다 소원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건강이 가장 중요한 거 잊지 않으셨죠? 네, 조금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늘 저희와 그리고 아미 여러분들과 함께할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네,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 우리 아미분들 꼭 건강 조심하기로 약속해요. 약속 약속. 그리고 한 가지 하면은 또 맛있는 명절 음식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자,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. 아, 생각나는 음식은? 네. 치킨. 치킨. 나 빨리 말을 해. 저는 그 그냥 성편. 성편. 네, 그렇죠. 성편이랑 이제 꿀떡. 맛있어요. 네. 꿀떡. 아, 꿀떡 너무 맛있어요. 꿀떡이 맛있죠. 꿀떡 네, 진짜 맛있다. 네, 추석만큼은 아미 여러분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다 함께 모이기는 어려운 그렇죠. 시기잖아요. 네. 그렇죠. 아쉽지만 가족 친척분들과 통화나 메신저로 안부 인사를 나누는 것도 그렇죠, 좋을 그렇죠. 것 같습니다. 슬픈데요? 맞습니다. 자, 이렇게 얘기 나눠봤는데요. 아미분들의 건강, 가족, 그리고 맛있는 음식 이 삼박자가 고루 갖춰진 행복한 명절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다같이 해피 추석을 외치면서 마지막 인사를 들어볼까요? 해피 추석!